네, 반갑습니다. 이상렬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뭐 코스피 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일 하락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났는데, 자, SK바이오팜에 대한 상장 효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같은 동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상승 마감하면서 2% 상승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저희 사실 그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도 우리 가족분들도 제약바이오 종목군이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떡해요 했을 때 SK바이오팜에 대한 상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언급을 해 드렸었는데, 그만큼 뭐랄까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분위기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런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 반도체라든지 5G라든지 뭐 수소차, 전기차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주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반등 탄력 자체가 존재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니케이도 상승 마감했고, 거기에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 긍정적인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모습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미국장에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미국의 경제지표가, 지금 제조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3을 기록했다고 했거든요. 우리 52.3이라는 단위가 상당 부분 의미를 둘수 있는 단위입니다. 사실 우리가 52 정도 나오면 이제 50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기준보다 지금 52.3을 기록했던 것이 작년 5월 달에 52.6 정도였고, 그 이후로 처음으로 52를 또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이 경제에 대한 경기 부양책, 또는 양적 완화 정책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먹히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기보다, 그보다,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그보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당 부분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로벌 경제 지표 자체가 좋아지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다. 제가 농담 삼아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지금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현재는 모습이 딱 그거죠. 지금은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무조건 지금 일단 시장은 고를 외치고 있는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게 아니고 약간은 우리도 기대감, 꿈을 꾸면서 주식을 바라봐줘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확진자 수가 상당 부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경제 활동을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옆에서 누군가는 쓰러지고 걸리더라도 그거와는 별개로 경제 활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외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프로야구가 다시 한번더 관객을 동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메이저리그가 열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각자 조심해. 일단은 우리는 경제 활동은 정상적으로 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좀더 연출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국내 증시는 지금 9월 달에 다시 공매도가 진행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상당 부분 좀더 상승 추세를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같이 보실 텐데, 일단 SK 바이오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SK 바이오팜이 상장되면서 그에 따른 효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셀티온이라든지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도 반등을 강하게 형성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반등을 이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가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위가 되면서 1위에 등극하는 모습이었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도요타였죠. 도요타가 사실 막 엄청나게 좋은 차를 만들어낸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도요타라는 것은 보급형 모델이죠. 도요타가. 도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제 렉서스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도요타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보급형 모델인데 그만큼 판매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대차거든요. 현대차의 보급 그 고급형 모델이 제네시스처럼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도요타가 그만큼의 지금 내연기관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차가 도요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차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차가 테슬라라는 기업인데 이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글로벌 1위가 되었다. 자동차 안에서는 그 부분 자체에 대한 시사하는 바도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SK바이오팜에 대한 상장되고 난 다음 움직임이 무섭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상당히 올랐죠. 지금 상당히 오르면서 오늘 SK바이오팜 주가 추이를 잠깐 보시면 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오늘 마지막에 종가상으로 2100만 주가 지금 대기 물량으로 걸려있는 정도로 상당히 많은 대기 물량이 아직까지도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자, 2100만 주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오냐 하면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요. 2123518 곱하기 127,000원. 돈이 얼마죠? 지금. 자, 2조 7천억. 호가 하나에 2조 7천억이 걸려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많은, 돈들이 대기 물량으로 지금 걸려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SK 바이오팜이 지금 공모가가 49,000원이었는데, 지금 49,000원 대비해가지고 12,700원이면 이미 사실 많이 올랐어요. 12,700원. 127,000원. 49,000원. 이미 150%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SK바이오팜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 코로나를 제외하고 지금까지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SK바이오팜은 이제 신약을 만든 업체죠. 신약. 그 새로운 약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뭐 페니실린이라든지 또는 뭐 오늘도 화이자 제약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 이런 화이자 제약이 비아그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것을 조금씩 성분을 바꿔서 만드는 것이 이제 계량 신약이 되고 우리가 이 신약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 내는 약을 우리가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요. 바이오시밀러. 자, 그러면 우리가 셀트리온을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 지금 만들고 있는 가장 유명한 것이 렘시마죠. 렘시마. 렘시마가 원래는 이것도 이제 복사판이죠. 어떤 복사약이냐면 우리가 이제 존슨앤존슨사 우리가 존슨즈 베이비 로션 아실 거예요. 애기들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발랐죠. 우리 존슨즈 베이비 로션 만드는 회사가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세계적으로도 이 제약업체 상당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레미케이드에 대한 복사약이 바로 렘시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사실 신약에 대한 가치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가치 또는 제네릭에 대한 가치는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약에 대한 가치는 사실 더욱더 많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기존의 원조약이 있고 그것에 대한 계량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 자체는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약을 사더라도 원조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프리미엄을 주듯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에 따른 갈증 자체가 이번에 한 번만에 크게 표출이 되면서 오늘 이 SK바이오팜의 호가 한 게 지금 2조 7천억이나 걸릴 정도로 상당한 개인들의 매기세가 돌입이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움직임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어요. 일단은 이런 SK바이오팜이 오늘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그 외적인 종목군들, 셀트리온도 오늘 거기에서
3%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4%가 떠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자, 유한양행도 바닥을 다지고 조금 넘어오는 모습이고, 한미약품 이런 정도 바닥을 조금씩 그래도 다지죠. 또 대웅제약 조금 큰 종목군들로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반등을 좀 붙이죠. 자, SK케미칼도 볼까요? 자, SK케미칼은 오히려 오늘 상장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SK가 지분을 75%를 보유하고 있는데 SK도 마찬가지로 6%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이런 것들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SK바이오팜이라는 업체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어떤 것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느냐. 지금 우리가 주식에 왜 SK바이오팜이 이만큼의 돈이 몰렸을까? SK바이오팜이 30조가 몰렸다고 하죠. 근데 SK바이오팜 전에 가장 많은 공모에 대한 주식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것이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그만큼 몰렸던 거, 이번 SK바이오팜에는 30조로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을 투자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SK바이오팜에 대한 돈을 보면서, 와, 이만큼의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구나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부동산 규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유동 자금들 자체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아, 이거를, 이 돈을 뭔가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은행 이자는 낮고, 뭔가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이 돈이 부동산도 안 된다고 하고, 뭔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주식 시장을 보니까 매일 위험하다고 하고, 이걸 정부에서는 불로소득이라고 해버리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SK바이오팜,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나 제약은 앞으로, 어차피 고령화가 이루어지는데, 더욱더 크게 성장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터져버리면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유행어가 뭐였냐면 가즈아라고 했어요. 가즈아라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투자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냐면 암호화폐가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가 이슈가 됐었어요. 이때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예요. 이때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투영이 됐었죠. 근데 암호화폐는 어땠어요? 그 이후로 계속 빠져버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도 그 이후에 2018년 1월달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졌어요. 개인들은 이 주식을 상당히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SK바이오팜은 그 위험한 요소 안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분위기상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 활성화가 조금만 더 이루어진다면, 좀 더 주식시장을 정부에서나 또는 기관에서 좀 더 안정적인 장치만 마련해준다면 충분히 지금의 증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과 주식은 우리가 상관관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쪼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주식에 대한 거래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뭔가만 조금만 더 들어와 준다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앞으로 비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런 규제라든지 정부의 정책이 이 주식시장을 사쿠라장으로 장기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나 또는 우리가 다우증시만 보더라도 거래 활성화를 시키고 양적 완화를 해서라도 증시를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걱정하지마, 우리가 정부에서 너희가 손해 안 보도록 도와줄게
라고 무언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하고 지준율 인하를 하고 위안화 절하를 해가면서 화폐 가치를 낮추면서까지도 증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합니다. 왜? 증시는 결국 경제 지표에 대한 선반영이 되는 효과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시장이 빠졌을 때 정부의 정책적인 양적 완화 이런 부분 자체는 없었죠.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다만 바닥에서 잡아줬던 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던 거죠. 바닥에서 그 많은 돈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닥을 코스닥, 코스피와 코스닥을 잡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줬던 것이 또 결국 개인이었어요. 그만큼 이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에 대한 매수가 의무적으로라도 일정 부분만 좀 들어와 준다면 아니면 정책을 좀 더 거래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이 좀 더 있다면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 시장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편으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뭐 잡단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자 그만큼 이제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를 했지만 내일 시장에서도 좀 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돈이 몰려있던 금액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돈이 모여있지만 기술적인 가치라든지 또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시가총액을 올릴 수 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로 잡혔냐면 9조 9천억입니다. 9조 9천억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SK 우리가 셀트리온이라든지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비할 바는 아니지만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시가총액이 52조입니다. 52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가 SK케미칼이 지금 얼마냐면 14조입니다. 아, 1조 4천억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셀트리온이 41조입니다. 41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조예요. 16조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4조 4천억이에요. 자, SK바이오팜이 얼마라고요? 9조입니다. 9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래도 SK바이오팜이라면 저는 20조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20조 정도는. 그 정도 가야지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2조입니다. 셀트리온이 41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진 않더라도 참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아니고 이건 신약 업체잖아요. 신약 업체죠. 그 과정을 판단한다면 적어도 20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SK그룹 관련 종목군들이 주가에 대한 하락이 조금 크게 다들 나타났었는데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도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SK바이오팜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업체가 SK죠. 지주사인데요. 75%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좀 타가지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좀 더 반등을 좀 붙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주제. 테슬라 신고가, 글로벌 자동차 시총 1위 등극. 아, 오늘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자, 130년간 내연기관 중심이었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이동하는 가운데 그 변화를 이끄는 테슬라의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 블룸버그 통신 기사예요.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가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 중 하나인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었다고 보도했다. 2010년 6월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딱 10년 만이다 라는 거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251조 2090억 달러를 돌파했다. 도요타에 대한 주가는 약 2050억 달러로 장을 마쳤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 기업이 전기차를 모두 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차라는 것은 테슬라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전기차들이 있죠.
회사마다 다 전기차가 있어요. 도요타가 내연기관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아요. 하지만 이 도요타라는 내연기관 차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경유와 휘발유 차도 많이 삽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들어왔던 것이 2017년도 3월달입니다. 2017년도 3월달에 우리나라에 진출했고 진출했을 때 매장이 두 군데가 들어섰는데 하나가 스타필드 하남이에요. 하남이었고 다른 한 곳이 우리가 이제 청담 테슬라 매장이죠. 요 두 가지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전지 기업들이 2017년 3월달부터 9월달까지 신고가를 가기 시작해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테슬라는 말 그대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기차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테슬라가 매장이 한국 매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테슬라가 국내 많이 다닌 거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기대감이 오르게 되거든요. 주가는 뭘 먹고 산다 했으면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에요.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입니다. 그럼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테슬라가 신고가 같다라는 걸로 이 테슬라가 좋다 나쁘다 그 판단을 지금 시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전기차가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겠지만 내년이 된다면 10대 중에 두 대가 전기차가 될 것이고 내후년이 된다면 10대 중에 세 대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그에 따른 기대감이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 바뀔 수 있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는 아파트 밑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겼었고요. 마트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이 생겼습니다. 공원에도 생겼어요. 어느 순간에 생활 밀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는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프라는 이제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뭐다? 자동차가 늘어날 수 있겠죠. 냉정해 보자고요. 지금 전기차가 많을까요? 내년이 훨씬 더 많을까요? 내년이 더 많겠죠. 내년이 많을까요? 내후년이 더 많을까요? 내후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감이 테슬라에 대한 시가총액을 글로벌 1위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이나 또는 공정장비주들도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2차전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상당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전기차에 대한 시장을 상상을 한다면 여기에 시세 초입 2017년도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이 똑같은 결정을 한다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때 돼서 우리나라에 이런 매장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걸 보고 지금 두 개가 3월 때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즈를 봤을 때 여기에서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이건 가겠다. 이때 투자했으면 500%를 먹는 거죠. 테슬라 매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 보고 2017년 7월 달에 포스코케미칼을 봤다면 600%를 먹는 겁니다. 2017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에 매장이 들어왔던 걸 보고 코스모학을 보고 있었다면 6월 달에 샀다면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회사는 다 똑같죠, 지금. 왜냐하면 동종업종 안에서 흐름은 산업이 변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 맞춰서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수소차의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과연 수소차가 이대로 죽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수소차도 1년, 2년 뒤에 전기차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답은 나와 있죠. 그 답이 뭔지 우리 지혜로운 투자자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까지 다 같이 보셨고요. 그 다음에 내일 장에서 또 관심있게 또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전에 말씀드렸던 YIK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더 시세를 붙이면서 가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 이제 LOTBQ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강하게 뽑아내면서 오늘도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16%, 예전에는 지금 15%가 상한가였는데 지금 30%라 가지고 상한가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런 반도체 장비주 소재 관련주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과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또 봐야 되는 것은, 이런 반도체 장비주는 또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다른 섹터군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펩트론인데요. 자, 펩트론 같은 경우하고 같이 보시면, 이 펩트론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우리가 이 3만원대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에 다시 반등을 조금 붙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주가 반등 계산기로 했던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주가 반등 계산기 이용해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요. 자, 저가가 1150원이고요. 1150원이고, 거기 고가가 3850원입니다. 그 3850원에 대해서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가격대, 그 가격대가 18,000원이죠. 이 18,050원, 18,100원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자리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고 전일 오늘 강하게 상승을 좀 붙였는데, 자, 이 기업이 지금 올해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했었고, ASCO에 참여했었고, 바이오 USA에 참여했었고, ALCL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어떻게 해서 기술 이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자체가 단기 고점을 한번 형성했다라고 보고, 또다시 한번 여기서는 반등을 좀 더 붙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지금 넷플릭스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갔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488달러까지 오늘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고요. 이 넷플릭스가 결국에는 우리가 접속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 접속자가 많은 곳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상위권을 랭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드라마들, 그리고 한국 드라마들이에요. 우리가 더킹이라는 드라마가 엄청 너무 PPL이 심하다 했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 심지어 넷플릭스에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도깨비라든지 아니 미스 선샤인 같은 예전 드라마까지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단기간이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을 좀 더 강하게 붙이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될 다산네트웍스 보겠습니다. 다산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다산존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다산존솔루션의 기업이 있고, 이 다산존솔루션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통신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5G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산네트웍스가 공급하고 있는 부품들이 대부분 다 이 하웨이와 또 중복되는 부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9년도에도 하웨이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그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하웨이에 대한 반사이 관련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같이 한번 다 보셨고요. 저희가 전일까지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또 단기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입하셔가지고 또 저희가 뭐 성공적으로 이벤트를 마감을 했습니다. 성원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매일경제TV라든지 또는 머니투데이 방송, 그리고 서울경제TV에서 다 최고의 수익률을 그에 기록하고 한국경제TV에 이제 스카웃이 되어서 왔는데요. 여기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익률 면에서는 아, 이상로가 정말 잘하더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강연을 통해 가지고 저를 또 아껴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뭐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런 강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공개 방송이나 아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할 때 또 많은 커뮤니케이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일 시장 또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